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아, 실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뭐 영상으로 같이 얼굴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요구가 또 있었고, 또 제가 얼굴을 비추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어서 다시 재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들 별일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트레이닝 지속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듀레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FITT FITT에서 이 프리퀀시 빈도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할 운동 강도. 아이는 운동 강도, 그리고 여기 T가 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 시간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속 시간이라고도 해요. 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하나요 T가 이제 운동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산소성 운동, 유산소성 운동, 그래서 운동 유형. 요게 이제 운동 처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아. 프리퀀시, 운동 빈도, 인텐시티, 운동 강도, 그리고 타임, 운동 지속 시간, 그다음에 타입, 운동 유형, 요렇게 네 가지. 그중에서 이제 지속 시간, 타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트레이닝 빈도와 달리 지속 시간은 피로율에 영향을 받는다. 트레이닝 빈도는 이제 지난 시간 했잖아요. 트레이닝 빈도는 뭡니까? 네, 트레이닝 빈도는 주당 보통 일반적으로 주당 몇회할 건지, 그걸 이제 트레이닝 빈도라고 그랬죠. 자, 운동료 지속 시간은요, 1회의 어떤 운동의 지속 시간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트레이닝 빈도와는 다르죠. 빈도는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운동 지속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죠. 그래서 특히 요 지속 시간은 피로율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자, 저장된 글리코겐의 고갈이 빠를수록 운동 효력이 상실된다. 그 바로 이 피로율,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가 피로하게 되면요, 그러면 운동 효력 또는 운동 능력이 상실되죠. 여러분들 그 레그 익스텐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그 익스텐션 가만히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번이고 7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들 계속 할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개인의 어떤 그 젖산의 어떤 개시 축적, 젖산의 그런 축적 개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은 일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젖산 시스템은 산소를 못 만나면은 쇼다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피로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우리 영양에서 이야기했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되고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는 근육에 저장되고, 그죠? 기억나시죠? 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운동 지속 시간 제한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피로이다. 하고 싶다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바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요 피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건데, 과연 그럼 내가 몇 회를 해야지, 몸이 좋아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근력 트레이닝입니다. 근력은, 뭡니까? 근력은 근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비대는 뭐예요? 근육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크로스피터들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근비대가 된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인보다는 근육은 많지만, 근데 이제 보통 크로스피터들 보면 물론 지구력적인 운동도 하지만 근력적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바디빌더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 근력 트레이닝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근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자, 근력 트레이닝은 단시간, 짧은 시간에 고중량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 횟수는요, 8회에서
8회에서 10회 정도예요. 요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장성 훈련을 할때 8회에서 10회 정도 하면 근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비대 트레이닝이에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근육의 크기가, 근섬유의 크기가 횡단 면적이 굵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 자, 조건 한번 볼게요. 조금 더긴 시간. 무엇에 비해서? 근력 트레이닝보다 조금 더긴 시간. 왜? 반복 횟수가 12번에서 15번이거든요. 대신에 중량은 어떻습니까? 근력 트레이닝보다 더 낮아지겠죠. 자, 요거를 1RM 추정식으로 보면은 65에서 67% 정도 돼요. 요거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장성 트레이닝 할때 12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근비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8번에서 10번 정도 하면은 근비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근비대에서도 근력이라는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8번에서 10번 하는 것보다 12번에서 15번 하는 것이 근비대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근조직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오랜 시간 동안 동화작용 호르몬의 반응을 유도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근조직에 12번에서 15번 하는 것이 8번에서 10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길이가 길겠죠. 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자극하게 되면 몇 대에서 몇 회? 12번에서 15번 자극하게 되면은 동화 호르몬, 동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화 호르몬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논문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했죠. 자,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부과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제 강의로 들으시고 그러면은 12번에서 15번만 해야 되겠다. 내가 근비대 해야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비대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근비대가 일어나더라도 전체적인 근력이 떨어지면은 근비대가 근력이 있는 상태보다는 덜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력하고 근비대를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당 1회 정도는 근력 트레이닝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그 근비대 트레이닝, 근비대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 실험 한번 해봐요. 스스로. 8번에서 10번 하고 그 다음날 반응을 한번 보고, 그리고 같은 부위, 동일한 부위에, 이제 다음에 또 12번에서 15번 하고 반응을 안 봐요. 그 반응이라는 건 이제 뭐 동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근육의 어떤 당기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걸 한번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여튼 더 오랜 시간 동안 자극을 주는 것이 그렇다고 계속 자극 줄 수는 없잖아요. 젖산이 생기죠. 피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12번에서 15번 정도, 그 정도 자극을 주는 것이 동화작용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 동화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 아주 단순한 분자 화물들을, 좀 고분자 화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지. 그게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그 반대로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이화작용은 반대예요. 고분자 화물이 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복에 유산소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이화작용을 오히려 조금 더 촉진해서 체지방을 감소한다. 그런 이론이 되겠죠. 여튼 이제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이 동화작용 호르몬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강도하고,
운동 시간에 일관된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은 운동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죠? 자, 운동 강도가 낮아지면은 운동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역도를 생각해 보면, 역도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죠. 그 역도를 우리 10분 동안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1회에 10초 이내에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자, 물론 이제 마라톤이 굉장히 힘든 운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장거리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래 달리기. 뭐 4km도 좋고. 했을 때, 100m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진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운동 강도가 낮죠. 그러니까, 완주를 할수 있는 거지.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보통 세트당 12번에서 15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근력 트레이닝도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이제 고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벤치프레스 안에서 사실은 8회에서 10회도 하고 10회에서 15회도 하는 거거든요. 어센딩 피라미드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무게를 가볍게 무게가 가벼우니까 횟수는 어떻게 많아지겠죠. 근데 무게를 점차적으로 올리면 횟수는 어떻게? 횟수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벤치프레스라는 그 종목의 그 세트 안에 사실 근력과 근비대 횟수가 다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 근력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근력 단계 위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드린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순발력. 순발력이라는 게 있죠. 순발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지속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 자, 아까 이야기했죠. F. 내가 주당 몇회할 건지, 운동 빈도. I. 자, 운동 강도.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운동 시간. 그 다음에 운동 유형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운동 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처방에서 강도를 설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하나는 우선 운동 실행자의 신체적 능력과 자질, 그러니까 운동 경력과 운동 경험을 보는 겁니다. 자, 운동 경력과 운동 경험을 보지 않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버트레이닝은 근성장을 방해합니다. 이거 뭐 나는 뭐그 헝그리 정신, 뭐 정신력.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한다. 그래서 뭐한뭐 6세트 정도 할건한 10세트 한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오버트레이닝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성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도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못 드렸죠. ATP PC 시스템, 저산 시스템, 유산소 성 시스템이 운동 시간이 각각 다르죠. ATP 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끝나는 운동들, 그죠? 저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이내의 운동들, 그리고 3분 이상, 1분 30초 이후로부터 3분 이상 쭉 이어지는 운동들은 유산소성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쓰는 에너지원들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운동 강도 설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운동 피로 조절은 트레이닝 강도와 지속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트레이닝 강도와 지속 시간을 잘 본인이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운동 부하는 인체 적응 반응 효율성을 감소한다. 이 뭐냐면, 근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가벼운 무게로 100회 정도 하게 해요. 그러면은 12번에서 15번 운동을 했던 것보다 근비대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 사람한테는 아마도 부적절한 운동 부하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 부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성 트레이닝 근비대를 원하는 분들은 12번에서 15번,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또 12번에서 15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고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8번에서 10번도 해주고, 여튼 고급자들은 한 가지 운동 종목 안에, 그 세트 안에 횟수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력에 대한 횟수와 근비대에 대한 횟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자, 운동 강도 설정하는 거 우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있습니까? 무산소성 운동이 있죠. 자, 무산소성 운동 강도 설정하는 건요, 1RM. 1RM. 1RM 뭡니까? 1회 들수 있는 중량, 무게죠. 그래서 1RM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1RM 테스트가 위험해요. 고급자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보통, 추정표를 봅니다. 포털에 검색하면, 1RM 추정표 하면은 표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100% 했다. 그래서, 1RM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12번에서 15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제 1RM의 65에서 60한 7%, 67%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65에서 한67% 정도. 그죠? 그 정도, 1RM의 그 정도 수준이면, 횟수로 따지면 12번에서 15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산소성은 강도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유산소성은, 최대 심박수, max HR이라고 표현해요. maximum heart ra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직선법, 하나는 카르보넨 공식입니다. 그래서 일직선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220 빼기 본인의 나이 하면은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 거야.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일직선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세 청년이 있다. 그러면 220에서 20을 빼면 200이죠. 200. 200 곱하기 운동 강도를 하는 거야. 70% 운동 강도면 0.7, 80% 운동 강도면 0.8 곱하면은 뭡니까? 그 심박수, 목표 심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60에서 70% 정도 운동 강도로 하면은 체지방 감소의 어떤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넨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쓰면 HRMAX, 자, MAX HR 또는 HRMAX라고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rest heart rate,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운동 강도, 70%면 70%, 80%면 80%.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하면은 목표 심박수가 나오죠. 이게 이제 카르보넨 공식인데, 카르보넨 공식들은 운동 선수들이 많이 써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카르보넨 공식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일직선법을
쓰기가 조금 더 편리하겠죠, 계산식이. 왜냐면 이제 여기는 그 안정시 심박수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 체크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목아래에 경동맥이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목 옆에 측면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맥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고 6초를 측정하세요. 6초 동안 몇번 뛰는지 가만히 안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안정시 심박수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측정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누워서 측정해도 되지만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앉은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6초간 측정해서 6초 측정해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분당 심박수가 나와요. 분당 심박수. 그래서 안정 그거를 이제 안정시 심박수로 해서 대입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뭐 짧은 내용인데 말이 조금 이렇게 이제 길어졌는데 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